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양력으로 8월달, 9월달, 10월달, 음력으로는 7월, 8월, 9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을 알면 직원을 뽑을 때나 아니면 내가 상대가 그러한 달에 태어난 연인이다, 아니면 배우자다, 내가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이 그 달에 태어났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력으로 8월달, 9월달, 10월달 사주 명략에서는 이 8월을 신월이라 그럽니다. 신월, 원숭이다 그럽니다. 신, 그 다음에 유, 다규자라 그럽니다. 자규자, 그 다음에 개술자 그럽니다. 이건 양력으로 8월달, 9월달, 10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음력으로는 당연히 7월과 8월과 9월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가을 축자라 해서 가을로 봅니다. 가을 자체. 가을. 신유술.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신유술에 태어났다, 아니면 상대 누군가가 식구 중에 이 달에 태어났다면 여덟 가지를 한번 참고해봐라. 여덟 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신과 유는 좀 그 색깔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가을철에도 신과 유는, 여기 가을철인데 얘는 거의 흡사하고 얘는 한 배에서 태어났다 해도 얘는 좀 얘네들과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얘와 이 성질은 신월과 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성향 자체들이 이 여덟 가지에 흡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달에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은 뭐냐면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세요. 얘는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합니다. 쇠붙이를 이야기해요. 쇠. 좀 단단하죠. 자존심이 그래서 세다,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면은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릴 적 환경을 한번 봐봐라. 어릴 적 환경이 좀 열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삶 자체 그 가정 환경이 응하고 태어났을 때 환경이 좀 열악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유술, 이게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일단 공과 사가 선명하다. 공과 사가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옳고 그름 자체가 좀 선명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융통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융통성. 근데 공과 사가 선명하죠. 흑백논리가 있겠죠. 융통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을 태생 특히 예와 신과 유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점은 뭐냐? 장점은 굉장히 예를 들면 지혜롭어요. 그게 지혜라고 할까요? 이게? 총기가 있다, 똑똑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똑똑하다. 두뇌회전이 참 좋습니다. 두뇌회전 자체가 이 달에 태어난 사람은 두뇌회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희생을 해도 덕이 약합니다. 희생해도 이런 사람들 좀 희생을 해도 덕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면 본인이 이런 달에 태어났다면 보편적으로 이런 성향을 갖고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얘들하고 가을철이지만 조금 성향이 달라요. 이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포용력이 있습니다. 포용력, 지구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이쪽에 있는 이 신과 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야? 성질이 좀 급합니다. 성질이. 성질이 급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직원을 뽑을 때 내가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약에 뽑아서 지금 함께 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가? 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럼 자존심을 좀 세워주면 좋겠지요.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느긋하게 만들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 여덟 번째는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뭐냐? 여덟 번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기성이 나오겠죠, 이기성. 근데 상대는 본인들은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옳다. 아, 자신이 판단하고 괜찮은 것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그래도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인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색깔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유술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인데 특히 이 두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런 여덟 가지에 많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시기에 태어나고 야 이런 달에 태어났다면 이런 성향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상대가 이런 측이나 내가 이런 면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좋다. 어쨌든 이 두 신과 유와 그 다음에 술의 관계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특성이 강하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다듬어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 쓰고 해서 결국은 변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 내가 그 전에 슬기롭게 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당사자라면 본인들이라면 스스로 변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자식이 아니면 배우자가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면 조금 지적을 해서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신월, 유월, 술월을 어떻게 보냐면 이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을. 양력 8월, 음력 7월은 이때가 입추가 됩니다. 입추, 가을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가을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서리가 내리고 춥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이란 글자에서는 세계 오행을 그러니까 천간의 지장간이라 그런데 세계 오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임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신 속에는 이 세 개가 계절 시기별로 한 달 사이에 들어와서 얘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얘가 들어오고 순서대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신은 아직은 연결지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연결지가 않으니까 뭐냐 얘는 아직도 뭘 원하냐면 칭찬과 격려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칭찬과 격려. 그러니까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칭찬과 격려를 해준 게 좋다. 그런데 이 신 속에는 무임경 이 자체가 양간 갖고 있어요. 다 양의 기운을 갖고 음의 기운이고 다 양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음을 또 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칙성이 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뭐냐면 기복이 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도 어떤 면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신월에 태어난 아이다면 학생이다면 지금 어린 아이다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렇게 준 것이 좋아요.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면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 얘를 힐난하게 된다면 얘는 그냥 기복이신다 삐지고 계속 삐도르로 가게 된다. 이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유는 경과신이라는 글자에 지장간에 이 경과신 갖고 있는데 얘는 뭘 원하냐면 두 개 다 강렬한 화해 기운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망치로, 쇠망치로 예를 들면 그 칼과 이런 창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게, 견고하게 만들게 불에 집어넣고 두드리듯이 유월에 태어난 이 닭유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어떤 컨셉을 짜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그 어떤 쳐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망치로 치듯이 쳐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두드려줘도 좋습니다. 얘네는 두드려 탈선하게 됩니다. 신은 탈선이에요. 얘는 오히려 두들겨 확실히 두드려주면 오히려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완성,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신정문화 해서 얘도 세계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미 어느 정도 얘가 있다면 포용과 이 어느 정도 가을이 이제 가장 가을이 입추 시작이 됐다가 왕성하게 가을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가을이 끝마무리 계절이 순환하고 바뀌는 시절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연결어 있어요. 근데 연결어도 그대로 놔두면은 나태하고 게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2월 못지않게 강력하게 오히려 애들이 통제하고 혹은 강력하게 두드려주는 것이 이것은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보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술월에 태어난 학생이라면 일정한 양을 짜주고 그 집어넣고 학원을 그대로 애들 갔다 와야 한다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오히려 애들이면 주제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발전과 그리고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다. 당사자도 좋고 주변에서도 좋으니까 오히려 여기는 좀 극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극이라는 것은 뭐냐? 강력하게 한번 통제해줘도 좋다. 그런데 얘 하나만 가을철인데 얘는 뭐냐? 극하게 된다면 삐진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덟 가지의 사항이 있다. 여덟 가지. 근데 조금 이제 나누 사주상으로 보면 틀리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신과 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은 상대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훨씬 더 서로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 또 상대를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 이런 성향인데 이것을 자기를 이해해주고 이런 면을 이해해준다면 상대도 얼마냐 그 당사자도 오히려 자기를 이해해주니까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